성경에 로마스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로마스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으로 믿음을 주제로 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죠. 믿음으로 어렵담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는데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또 기생 라합의 믿음을 얘기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야고보스에는 말씀이 상충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전혀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스에서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려운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므로 입증해 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믿음은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이내 마음에 있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내 마음에 있는 믿음을 그대로 내가 나타내 보임으로써 행동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입증해 주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이 로마스와 야고보스를 우리가 따로 떼서 분리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는 연결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일들을 행하실 때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렵담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곧 자기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자기가 행동함으로서 자기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오늘 야구보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사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어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적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증거를 내놓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백세의 어른 아들을 큰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내게 바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생사 화복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그야말로 하나님이 은약가신대로 백세에 얻었던 아들. 그 아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가는데 그 아들을 늘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청천병력 같은 말씀으로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재단에서 나를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바치라고 한게 아니고 사흘길이나 되는 모리아산까지 가서 더여라 그리고 번제로 더여라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그 재물에 각을 떠가지고 장작불 위에 놓고 태워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제물로 드리는 게 번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들 이삭을 불에 태워 가지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났어. 자기 부인 사라에게 말하지 않고 종두를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들은 나무를 가지고 사할 길을 모리아산 향해 갑니다. 가는데 사환도 그렇고, 종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예전하고 다르다. 인물, 왜냐? 제물이었거든.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한테 물어, 었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단다.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저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갑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가지고, 재단에 올려 놓습니다. 칼을 들어야, 각을 뜰려면 칼을 들어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거든요. 칼 들어가지고, 아들을 내리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아우라마, 아우라마, 니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삭 대신에 수풀에 수양이 걸려 있는 그 양을 잡아 가지고 이삭은 살리시고 그 제물로 그 수양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속에 있는 그믿다 하나님을 죽은 대로 살리는 기적의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이 은약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 줄 거라고 내가 죽다할지라도 살려 줄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 말 없이 삼위길 모리아산 제단에 가서 아들 이삭을 재단에 올려 놓고 죽이려고 했어.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거는 죽이는 건 마찬가지예요. 제물로 드리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삭은 수양 대신에 살아났잖아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로마스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어렵다고 받았다 하지 않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할 때에 로마스에서 그 믿음은 마음의 품은 믿음이요. 그 믿음을 야고보스에서 아들 이삭을 받침으로 말미야마 그 믿음을, 로마스의 그 믿음을 입증해 보였으므로 말미야마 행함으로 룸담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확실히 아실 수 있도록 그것을 내 삶의 행동으로 행위로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요?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 대한 믿음이 생겨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야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 말씀을 안 듣는데 믿음이 생겨납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아닙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듣고 딴 생각하게 되면 절대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계시는 감추어진 비밀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는 건데 그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요. 하나는 특별 계시거든요. 일반 계시는 자연계시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는 희미합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알수있지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는 뭡니까? 66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 특별 계시인데 이 특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특별 계시는 정말로 우리에게 들려 주실 때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은 분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불충분합니다. 그리기 때문에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의 속에 확실한 믿음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잘 들으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의 메시지. 그게 뭡니까? 말씀으로 들려준 게 아니라 요셉은 뭐로? 꿈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두 가지였어요. 요셉의 고식단이 일어쓰고, 형들의 고식단들이 다 요셉의 고식단에게 절하는 꿈. 그 다음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그가 꿈을 꿨습니다. 이런 꿈을 통해서 하느님이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말씀하시는, 꿈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그가 쫙붙들었니다 고난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약속이며 은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을 나타내 보이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또한 가지, 자,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는데, 거기까지는 다 되는데, 이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감각. 과 이성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속에 믿음이 생겨난다 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마음 속에 믿음이 생겨나도 이 속에 있는 믿음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밖으로 나타내 보이기 전까지는 참 믿음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누구나 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내나와야 이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데 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못하고 있느냐 할 때에 바로 감각과 이승의 장벽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 나타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믿음 믿음이 생기면 기도해야 되고 믿음 생기면은 순종해야 되고 믿음 생기면 실천해야 되고 믿음 생기면은 즉시 행해야 되는데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왜안 되느냐 할 때에 이 감각과 이성과 환경의 장벽을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 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내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 말씀했어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네가 돌문을 열어놔라. 이랬는데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못 열어놓느냐. 그들의 믿음에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에 이 두려움과 의심이 그를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으리나 대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주님은 분명히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네가 믿으면 영광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믿으면 기적을 체험하리라 네가 믿으면 기적을 경험하리라, 네가 믿으면 네 오락의 사랑을서 보리라 그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르다가 믿나이다 하면서도 그는 실천의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과 의심이 그를 사로잡고 그를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기까지는 의심과 두려움의 벽을 깨뜨리는 출산의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육체적인 힘이 없어 가지고 무덤의 돌문을 옮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어심과 두려움의 장벽에 돌을 옮기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되었다, 이거 말이죠. 나중에 그들의 마음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쫓아내고 행동으로 그들의 믿음을 밖으로 내 보였을 때에 무덤의 돌을 옮겨놓을 수가 있었고, 나서로야 나오너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서로가 살아서 그어나오는 모습들을 그들이 그때서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만 장군 어떻습니까? 감각과 이성의 장벽을 뚫어야만 했습니다. 나만 장군. 바깥에는 화려한 장군의 복을 입었지만 그 속에는 나병 때문에 살이 막 문드러지고 지물이 나고 엉망진창입니다. 썩어져 가는 엉망진창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에 용한 선지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왔었는데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담그라고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물 따고가 나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강은 여당강보다 못하냐? 사투리로. 차 아프라고 마, 취아앞라고마 이러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뭐죠? 오늘 거기 보니까, 5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요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여기 보니까 내 생각에 라고 말씀, 내 생각. 자기 생각입니다, 이거는. 자기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나를 말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에게 나와서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내몸에도 뭐, 한부에다 손을 얹고 간절하게 안쓰기도 해줘야 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 가지고 요단가에서 가서 몸을 담그라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게 자기 생각이거든요 이게 뭐죠 이승의 장벽이었어요 감각의 장벽이었어요 그런데 돌아가다가 함께 온 나만의 종이 주인님 주인님 여기까지 온 것은 주인님 병 고치러 왔잖아요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간청을 하는 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갔어요 그게 뭐죠 자기의 이성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일곱 분을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일곱 번딱 하고 나니까 그 나병이 온데간데 없이 어린아이 살까지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자기의 감각과 이승의 창력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몬이 대답하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 밤이 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거물을 내리리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베드로는 자기 이성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고기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보다도 베드로 가 훨씬 더 실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그 전문가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 오늘 거기 없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곳에 거물을 던져라 했을 때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자기 이성은 이해가 안 되고 불가능한 사실이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의 이성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거물을 내렸더니. 상상도 할수 없는 엄청난 고기를 잡아 만선을 가지고 바닷가로 나왔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기본을 필요로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믿음을 필요로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큰 응답을 못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감각과 이성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한번 따라 할까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네.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여는 게 뭐예요? 입을 여는 게. 아이가 밥을 안 먹겠다고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네?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입 다물고 있는데 무슨 제대로 밥을 먹입니까? 네? 자기는 먹기 싫은 거예요. 자기 식은 자기 생각을 안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먹어야 아이가 힘을 넣고 자랄 텐데, 안 먹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해타죠? 그래서 강제를 입어버려가지고 막 집어넣으면 그게 살이되고 피가 되겠습니까? 입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입을 확 열어야 되는 거 입을 연다는 게 뭐지요? 모든 장벽을 물리치고. 의심의 장벽, 두려움의 장벽, 이승의 장벽, 감각의 장벽, 환경적 장벽 다 내려놓고 물리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입을 넓게 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입을 넓게 여시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은 입을 열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은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내 실력을 버리고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정하고 행할 때에 우리는 체험을 입을 수가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을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내 감각과 이성과 환경적 장벽을 뚫어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행동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주님은 내 믿음을 인정하시고 내게 음선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보이는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